방탄소년단의 비 군의 팬이라고 밝혔는데. 네. 방탄소년단의 비 선배님. 비. 되게 존경. 비. 이제는 함께 게임을 하는 사이가 됐다고. 아, 진짜요? 아, 네. 그럼다 게임이 있는데 이제 같이 몇 번 했었어요. 비씨와 게임은 같은 그 팀으로 하는 거예요? 네, 같은 팀으로 해가지고. 마이크도 이렇게 켜가지고서 게임하고 그랬는데. 여기 방 거의 PC방 수준으로. PC방으로 해놨더라. 아, 진짜. 요새는 많이 못 봬요. 왜냐면 이제 너무 바쁘시고. 아, 해외로 가니까. 제가 연락드리기가 바쁘신데 게임하다고 이렇게 드리면은 불편하실까 봐 제가 먼저 선뜻 연락은 못하고 이제 또 요새 또 친해지신 선배님이 진 선배님이라고. 아, 진짜요? 같이 게임하면서 최근에도 몇 번 했어요. 근데 우리 네일링도 게임 좋아하지 않으세요? 아, 저 상당히 좋아하죠. 아, 그래요?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. 뭐, 전 모든 게임을 다 하는데. 다 해요? 그러니까 게임도 게임인데 네. 저랑 이제 같이 게임 메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되게 저희는 장르가 없어요. 5만 게임을 다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. 프로그래밍에? 게임 뭐 스토리텔링 아니면 뭐 물리 엔진부터 텍스처부터 다 관심이 가니까 게임을 좀 공부하게 되겠어요. 어머. 이 게임은 뭐가 몰입도가 없네, 뭐 개연성이 없네 이런 걸 수집하다 보니까 한 번은 게임 회사에서 정기 점검을 했는데 저는 그 소식을 못 듣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회사에 메일링을 보냈어요. 해외 회사였는데. 뭐라 보냈어요? 피드백을 왔는데 아, 너무 그냥 죄송합니다. 저희가 뭐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어느샌가 제가 관심이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되고 친구들하고 아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게임에서 한번 투자 같은 걸 해보자.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좀 많이. 요즘 그 이제는 게임하는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로. 네. 뭔가 좀 그 다니엘이 지난번에 나도 공간을 직접 하겠다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게 사업을 좀 하시는 건가요? 아니, 움직여봐야지. 아, 이제는. 여러 멤버들 다 전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. 전사로요? 네. 그 게임 만들면 좋겠다. 대박나겠다.